안녕하십니까. 천영록 한지연구소의 천영록입니다. 제가 오상문 선생님한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바톤 터치를 받았습니다.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.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한지 작업입니다. 한지를 그냥 요즘 대부분 알고 계시는 한지 작업은 어떤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. 저는 좀 색다르게 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재를 그대로 살려서 조명등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 안에 기법 중에 두 가지 기법이 들어갔는데요. 그 하나는 줍치 한지라 해서 한지를 두껍게 만들어서 그걸 가죽 느낌을 주거든요. 또 그걸 1차 가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캐스팅을 합니다. 스트라이프로 캐스팅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조명등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이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캐스팅을 한 겁니다. 이제.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조명등은 글쎄요,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 조명등이거든요. 보시게 되면 레이어가 지금 한 7겹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한지의 그 겹겹이 겹쳐지면서 색깔의 빛을 점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, 또 반대쪽으로 보면 또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. 지금 불이 켜져 있어서 그게 잘 안 보이시는데, 불을 끄고 보시게 되면 이제 눈 결정체의 무늬가 도톰화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타공이 돼가지고 불을 끄게 되면 이 구멍에서 빛이 다 새어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조명등은 꿈지라는 조명입니다. 꿈지는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쉬운데 꿈이 있는 한지에 줄여서 제가 꿈지를 했습니다. 이것은 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꿈지 조명등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. 꿈지 조명등은요, 작년 그 한국 공예 디자인 진흥원에서 이제 한지 토너먼트가 있었습니다. 제가 2기로 참여를 해서 그때 그 프로젝트로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. 그래서 이게 프랑스 메종 오브제하고 중국 상해 페어도 갔다 왔고요. 한국 공예 그 디자인 페어, 그 다음에 공예 트렌드 페어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를 같이 했었고요. 그래서 이 조명등은 설명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박스 형태의 조명등인데 그게 좀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도시입니다. 하얀 겨울에 눈이 내리는, 그래서 창문에 불이 켜져 있고요. 꺼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의 그 꺼졌을 때의 느낌도 괜찮고요. 그 중간 종이에서 이렇게 줍치 한지를 만들 때 과정부터 해서 제가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지금 여기 제일 여기 보면 이건 좀 작은 건데 그 뭐 큰 것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중간대. 그래서 이걸 다 합쳐 가지고 놔두면 어떠한 그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마을이 형성이 되거든요. 불을 꺼놓고 보게 되면 정말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추천요. 이거 추천하면 혼날 것 같은데. 그러면 저는 현재 그 빛골 공예 창작촌의 입주 작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날씨도 덥고 시원하게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부채 쪽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. 이분은 머리가 하얗시고요.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굉장히 뭐 할아버지는 아니시고요. 굉장히 부채에 있어서의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. 김명균, 청라공방의 김명균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연결을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여기 작업실이 세 번째 작업실인데요. 예술의 거리에 작업실이 있다가 지금 빛골 공예 창작촌, 여기는 남구입니다. 남구 포충사 가는 쪽에 빛골 공예 창작촌 안에 들어오시면 105호에 입주해 있는 작가고요. 거기서 뭐 계속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. 글쎄요, 제가 생각하는 그 공예, 그 다음에 디자인, 그리고 또 넓게 보면 미술은 글쎄요, 좀 돈이 되는 디자인. 이게 어느 사람이라든지 돈을 주고 사고 또 받고 팔고 이게 형성이 돼야지 이 디자인은 살아있다고 봅니다, 저는. 이게 과연 형성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디자인으로서 소장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디자인이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, 저는 그게 좀 내세울 수 있는, 돈이 돼야 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습니다, 디자인은.
광주 수제공방 육성사업단의 식구들 모두 좋은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좋은 작업이란 건 자기가 했을 때 좋으면 된 거거든요. 행복하고. 이게 제일 행복했을 때 좋은 게 나오는 거고, 재밌게 하면 됩니다.